우리가 어렸을 때는 게임이라는 게 없었어. 우리는 서로 마주보고 푸른알을 은하수를 했었어. 제가 기억나는 그 친구 지현이 제이. 지현이 제이? 예, 지현이 제이. 이름도 예쁘네요. 얼굴 더 예뻐요. 지현이 제이가 초등학교 제가 2학년 때 좋아했었던 애가 제이. 제이. 그 다음에 지현이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좋아했었던, 그러니까 저의 아주 어렸을 때 이 푸른하늘 은하수라는 노래랑 너무나 마음이 맞는 그런 느낌이 바로 제이랑 지현이. 근데 제이랑 지현이가 어떤 애였냐면 함수로 따지면 상수함수 같은 애였어요. 뭐야 그게? 억지 아니야. 아, 너무 억지인데요? 아니, 억지 아니에요. 아 진짜? 아, 지현이는 어떤 애였냐면 이름이 최지현. 최지현? 응. 지금도? 지금 소식을 들어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다. 아 그래? 지현이가 있는데 지현이는 어떤 애였냐면 모든 남학생들이 다 좋아했어. 얘도 지현이를 좋아하고 얘도 지현이를 좋아하고 얘도 지현이를 좋아하고. 그중에 그 무리 중에 하나였구나. 그러니까 똑같았어. 제가 그때 우리 때는 남자 반장 여자 반장 이랬었잖아요. 지현이랑 나랑 내가 남자 반장 얘가 여자 반장이었고 제희랑도 내가 남자 반장이고 여자 반장이었었던 거지. 그런데 내가 너무 남자애들이 나한테 되게 부러워했었던 게 뭐냐면 저는 얘네들이랑 맨날 같이 막 회의한답시고 같이 놀 수 있었잖아.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런 생각 나 되게 그랬구나. 성숙했었다니까. 아, 그랬구나. 네. 그래서 모든 남자애들이 다 지현이랑 놀고 싶어 했는데 막 그때 막 이렇게 막 그런 느낌. 제희랑도 막 그런 느낌. 그래서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여기 지금 승재도 있고 현우도 생각난다. 현우 기억나. 현우도 있고 상준이 있었고. 이런 애들이 다 이 여자애들도 민희 있었고요. 소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현이 있었는데 다 지현이한테만. 승재도 지현이, 현우도 지현이, 상준이도 지현이한테만 화살을 쐈었던 이런 느낌이 나요. 민식이도 심지어 다 지현이한테만 쏘고 한 명한테만 계속 쏘잖아요. 한 명한테만 계속 쏜다는 얘기는 이 Y값이 일정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일정하다. Y값이 일정하다. 아, X는 계속 바뀌어. 승재였다가 현우였다가 상준이였다가 민식인데 Y는 계속 지연이야. 얘도 지연이, 얘도 지연이, 얘도 지연이, 얘도 지연이. 아, 함수값이 일정하구나. 함수값이 일정하다. 일정하다를 영어로요? 미지쌤? Constant. Yes! Constant라 그러고 이게 명사의 의미로서는 형용사로는 일정한 이런 의미지만 명사에서는 상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상수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영어로는 Constant. 안 바뀐다 이거죠. 안 바뀐다. 그대로 있다. 그래서 Y값이 일정한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남자애들이 단 한 명의 여자애들한테만 화살을 쏘는 그런 느낌. 정말 인기 폭발. 그쵸? 그런 느낌을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상수함수라 그래요. 아니면 게임 중에서도 뭐 이런 게임 기억나세요? 우리 이미지쌤? 아, 내가 지금 그림을 잘 못 그리겠는데. 땅따먹기? 어? 아니야. 아, 내가 지금 잠깐만 한번 봐봐. 내가 게임을 안 좋아하는데 이건 해본 적 있어. 어? 이거 몰라요? 땅따먹기 같은데? 아니 게임이 무슨 게임이냐면 컴퓨터 그래픽 게임. 온라인 게임. 감독님 아세요? 이거 모르세요? 이렇게. 아, 그거 그 포트. 포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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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기억나 이거. 뿅. 그래 그거. 붕붕붕 이렇게. 그거 팀킬 아세요? 네. 팀킬? 그러니까 이쪽에 애들 이쪽 같은 팀이 이렇게 있는데 네. 한 명이 여기 있는 거야. 네. 위태위태하게. 네. 그럼 얘가 공주로 빨콩 검콩 있죠 이거? 네 맞아요. 검콩을 퍽 해가지고 얘를 쏴. 그럼 얘가 달랑달랑달랑달랑 이래. 그럼 얘도 삐팍 얘를 쏴. 그럼 얘 또 달랑달랑달랑 그래 그죠? 그러다 얘 쭉 떨어진다고. 맞아. 쭉 떨어져. 그럼 얘가 이제 얘는 심지어 이쪽으로 돼 있는데 얘가 이제 선수인 거지. 얘도 삐잉 바람까지 맞춰가지고 퍽 해가지고 얘 툭 떨어져. 이때 이걸 사람들은 다 뭐라 그러지 이거? 다굴 그리지 않아요? 그거 말해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말 하면 왜 안 돼요? 아, 아니가? 괜찮아? 말이에요? 아, 모르겠어요. 상관없지 않나? 아니, 이 느낌, 나는 사람들이 그런 천박한 그런 표현을 썼을 때 난 뭐라 그랬냐면 저거 상수함수다. 얘도 얘한테 쓰고 얘도 얘한테 정말 대단하세요. 얘도 쓰고 정말 대단하세요. 모든 네. 애들이 한 명한테만 쏘네? 네. 저 상수함수네. 그래서 내가 그런 표현을 안 좋아했어. 뭐 다루, 다굴.
아, 그렇구나. 앞으로는 상상하고 이야기를 해라 라는 이야기.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네. 정말 대단하세요. 이거를 네. 이거